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자, 화장실 변기 대한 의학계의 정설이라는 아주 묘한 제목으로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학교의 초청 특강으로 TV까지 나왔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내줬어요. 선생님의 험난했던 성공기, 값진 경험 등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학생들은 모두 경청하고 있었죠. 그러다 질문 시간이 됐어요. 학생들의 질문들과 유익한 답변들이 쏟아질 때 문제의 제2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거기 학생 질문해보세요. 제2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약간 좀 모자라대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드린 질문입니다. 저는 큰일을 보고 나면 꼭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순간 학생들 집중이 깨지며 작게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제2군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도 역시 진지하게 받아주더군요.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 그런데요. 예, 근데 어느 날인데 말입니다. 어느 날 분명히 전 싼데 대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변기를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혹시 상상인심처럼 상상대변도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대변. 순식간에 강의실은 초토화가 됐어요. 한바탕 웃음이 지나가고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매우 의학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런 경험을 가지고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입니까? 저만 그런 일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상상대변이 나는 병이 정말로 있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은 아주 진지하게 전문용어를 쓰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상상대변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저희는 그 원인을 소변으로 인한 변기의 수위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은 대변을 볼 때 종종 소변도 함께 그것도 꽤 많은 양을 볼 겁니다. 맞습니까? 오, 맞습니다. 대량의 소변으로 인해 변기 속 수위가 상승해서 그 작용으로 그것이 몰래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고 보고 있는 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오줌을 너무 많이 싸서 그 왔던 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물로. 아, 똥 쌀 때 오줌이 많이 싸서 변기문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대량의 소변으로 인해 변기 속 수위가 상승해서 그 작용으로 그것이 몰래 내려갔다고 보는 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것도 강연장에서 하더니요. 그래도 제이군은 평생 똥쌀 때마다 품어왔던 상상대변에 대한 의문을 풀었다는 듯 속 시원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5만 원이요. 저도 5만 원 드리겠습니다. 5만 원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UV의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프리덤.